안녕하십니까. 바이크브로입니다. 오늘은 경기용 레이싱 오토바이 키트 스텝. 우리가 그 경기용 오토바이들은 이 자세 자체가 한번 잡아보세요. 자, 상체를 엎드리고 달리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요럴 때 내가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레이싱 키트 스텝이라는 게 경기용에서 좀 더 몸을 많이 기울이고 좋은 자세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도에서 경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공도에서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탈 수 있으려면 내 체형에 맞게 이 스텝바를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체인지 레버 각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체인지 레버 발판의 각도 조정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반대쪽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반대쪽 빗브레이크 발판입니다. 이거 밟았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깊이 밟았는데 불편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 반대쪽 브레이크 발판도 각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브레이크 발판 각도 조정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 체형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키트 스텝 브라켓에 여기 구멍이 많죠. 이 구멍들은 다리가 짧은 사람, 다리가 긴 사람,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앉았을 때 각자가 편안한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맞추라고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서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자리를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순정 스텝에 나온 포지션이 대략적으로 가장 무난한 포지션 상태이고 이렇게 레이싱 스텝, 키트 스텝을 장착을 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맞춰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변경을 해서 위치를 맞추면 됩니다. 일단 이 스텝의 위치는 변경하지 않고 이 지금 기아 변속을 할 때 이렇게 올리고 위에서 밟아서 내리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불편하다고 하니까 내려서 올릴 때 얘를 위쪽으로 좀 올리면서 각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각도 조정을 하려면 여기 밑에 보이면 샤프트 보이시죠? 이 샤프트가 10mm 너트가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 여기 하나, 요 반대쪽에도 보시면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일단 이걸 풀어야 됩니다. 자, 각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10mm 너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살게 푸세요. 반대쪽도 풀게요. 자, 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손으로 돌리면서 자, 보십시오. 레버가 올라, 지금 내려가죠? 자, 이러면 이게 내릴 때, 올릴 때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로 올려야죠. 반대로 이렇게 싹 감으면서. 자, 올라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잠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이 체인지 이 부분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인지 레버의 발판 각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브레이크 레버 각도 조정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딥브레이크 발판 레버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깊이 박힌다고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발이 많이 내려가니까 불편할 거 아닙니까? 편안한 각도로 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야 되겠죠, 위로. 자,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마사 실린더 아래쪽에 보면 12mm가 너트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푸세요. 그런 다음에 마사 실린더 여기 안쪽 고무 안에 보면 10mm 너트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있죠? 여기 10mm 너트를 잡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레버가 올라가나 안 내려가나. 자, 올라오죠. 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2mm 너트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발판 각도 잡혔죠. 이렇게 해서 발판의 각도를 만약에 내리시고 싶으면 아까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리시면 되고 올리시고 싶다 이러면 다시 또 올리시면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발판 레버에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틀리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라는 게 나오는 대로 그냥 타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이싱 키트 스텝을 비싼 돈 들여서 장착을 해놨는데 사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게 편안하게 타는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 이런 기능들이 키트 스텝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순정 오토바이들도 간단한 작업으로 레버의 각도 높이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오토바이 타는데 불편하다 느끼시면 한번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이크 프로였습니다.